자, 두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이랑 친구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영상의 다른 댓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네요. 돈이 중요하냐 친구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애인이 중요하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겠죠, 돈보다. 사람이. 왜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친구도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또 이런 말씀드리면 또 댓글에 또 이런 거 달리겠지. 붕어형 또 돈, 이 사람은 맨날 돈돈거려. 지겨워 죽겠어. 어? 이 사람은, 어? 그래서 사람이 없나 봐. 어? 이 사람은, 인생에 돈밖에 없나 봐. 이런 얘기 하실 건데,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나이 먹어서 친구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진 것도 없는데 유지가 될까? 여러분, 나이 먹어서 친구 관계 많이 끊기죠? 왜 끊기겠습니까?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예전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냉정하게 말하면 이 돈이 어느 정도 좌지우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다녀. 이 친구가 백수야. 그럼 이 친구 관계 유지될 것 같습니까? 유지될 것 같아? 언젠간 끊어집니다. 왜냐?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는 돈이 있지만 이 친구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매번 사줘야 돼. 근데 한두 번 사주는 것도 적당인데 매번 사주니까 이 친구가 당연한 줄 알아. 나한테 계속 승질질려 하고 돈 빌려가. 그러면 그 친구가 필요할까요? 나한테 필요한 존재일까요? 여태까지 필요한 존재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필요 없는 존재겠죠. 그럼 그 관계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친구나 뭐 아니면 사람들 만날 때 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돈 같은 거래를 안 하겠지만 적어도 사람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음식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데서 만나지 않나? 그냥 돈 한 푼도 없는데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그럼 어릴 때도 생각해봐. 어릴 때도 친구 만나면 어디가? 오락실이나 PC방 가지 않나요? 그것도 돈 아닙니까? 돈 없으면 보통 친구들하고 모르지 않나요? 친구랑 모일 때 야 어디서 모일래? 야 PC방 야, 그 자리 가라. 내가 거기 맡아놓을게. 야 우리 그 분식점에서 모일까? 아니 우리 거기 먹으러 안 갈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한 친구가 다닙니까?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서로 더치페이로 각자 내지 않나요? 각자 한 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러 가도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보면 친구 관계에서도 이제 경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결혼한다거나 그러면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돈 한 푼 안 내고 참석할 수 있냐고요. 뭐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야 괜찮아 와도 돼. 어? 이 사정 아니까 그냥 밥만 먹고 가라.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 안 보는 것 같아도 누가 추익은 적게 냈는지 돈 안 내고 먹는지 다 압니다. 알잖아 맞잖아요. 돈이 없다는 건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기본적인 어떤 신분이나 체면 같은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돈 안 쓰고 뭔가 중요할 때 돈 안 내는 사람이 이미지가 좋거나 일을 잘한다거나 그런 적 본 적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매번 돈 한 푼 안 내고 금전적으로 매번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좋은 친구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삶에서 도움이 되었던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친구가 중요하지만 이 친구의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만약에 백수가 돼가지고 오래되잖아. 인간관계 다 끊기잖아. 왜 끊겨요? 아니 백수라도 사람 만날 수 있고 뭐 기본적인 인생이 갈라지는 거 아닌데 왜 끊어질까? 내 사회적 체면과 신분을 백수 상태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맞잖아요. 만날 때마다 너 뭐하냐 물어보면 나 놀고 있다 하면 친구들이 맨 처음에 걱정하지만 계속 자주 오다 보면 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러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 뭐 애인관계도 마찬가지. 애인관계 데이트할 때 뭐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뭐 자식 간의 어떤 애정도 마찬가지고 자식한테 돈이 있어야 뭐 장난감이나 뭐 선물 같은 거 사줄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돈 놓는 거 죄송한데 인간관계도 철저하게 따져보면 이 돈이 좌지우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아무리 뭐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나이 먹을수록 이 돈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좌지우지 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이 관계도 유지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뭐 주변에 인싸야, 돈 많아서 막 사람들이 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가 사업하다 망했어. 그럼 다 떨어져 나가잖아. 이런 거 보면 정말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 잘 유지하려면 그 친구도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으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살이의 무서움과 자본주의의 고통과 돈 없는 서러움과 가난의 무서움을 어찌 친구와 비교하리요. 늙어갈수록 돈 없으면 지옥이라고. 돈이 있어야 인간 생활의 기본을 영위하고 돈이 있어야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 사회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날이 보기보다 빨리 올 것이라고 나는 100% 예견한다. 근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 예견한다기보단 지금도 그래. 지금도 돈이 있어야 대우받고 사람답게 살고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관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겁니다만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문제는 친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무리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보고 얘기도 같이 나누고 술도 같이 먹고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살면서 인생의 어떤 그런 중요한 기로나 어떤 선택이라는 문제는 그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쩔 수 없는 분야예요. 결국 내가 극복해야 되고 나한테 달려있어요. 그리고 내가 금전적 어려운 것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무조건 이해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뭐냐면 아무리 인간관계가 중요하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처지를 모두 다 이해하고 도와주지 못해요. 도와주길 바라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뭐 지금 남아있는 친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그 친구도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압박이 없어야 되고 나도 금전적으로 압박이 없어야 돼. 그래야 편하게 보고 편하게 밥 사먹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나이 먹어서 돈 때문에 만약에 힘들어하면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 아, 이 친구 돈 얘기하지 않을까? 또 얻어먹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럽다니까. 뭐 한두 번이야 내가 사주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매번 그럴 때마다 대놓고 막 먹고 하면 이 사람은 나 진짜 생각하는 게 맞나? 맨날 배고플 때만 나 찾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저보고 냉정하다 말씀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앞으로 세상 냉정해질 거예요. 앞으로 생각해봐. 지금 사람들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있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최소한도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우정이라는 어떤 개념도 좀 많이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극복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과거처럼 사람들의 인간관계나 단체생활 그리고 친구관계 그렇게 막 과하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인간관계 유지하려면 내가 민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금전적 민폐가 되면 안 돼. 사람한테 민폐 행동을 하는 것도 대부분 돈이 없어서 발생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바보도 먹고, 돈이 없어서, 아까리 못하고, 돈이 없어서, 빈대 붓고, 맞잖아요. 근데 이게,
부담이 많이 돼요. 나이 먹을수록 뭐 괜찮다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부담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친구가 만약에 뭐 일 안 해가지고 집 쫓겨났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 야 그러면 야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우리 집 없나? 하잖아요. 하룻밤 괜찮지. 근데 같이 살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게. 어미 내 공간인데 내 혼자 있으면 편한데 누가 옆에 있으니까 불편해.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그리고 뭐 생활 습관이나 밥 먹는 거 살라요. 그리고 매번 나한테 의존해요. 야, 하루면 될 줄 알았는데 막 며칠째 몇 달째 같이 있는 거. 그렇다고 내가 얘한테 쓴소리하기 또 그래. 처지가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 걷어줬다가 절규하는 케이스 진짜 많잖아요.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야.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있잖아요. 친구 관계 어떤 정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의존하면 안 돼. 물론 친구 소중하긴 하지. 소중하긴 한데 그렇다고 친구에 너무 과몰입하면 안 돼요. 각자 이제 자신의 어떤 길을 응원하는 입장이 돼야 되지. 무조건 도움받고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겠죠. 이 자본주의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자본이 무너지면 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냥 단순히 돈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돈 없음을 해서 가족관계 무너지고 남녀간의 관계 무너지고 친구관계 무너집니다. 정말로. 여러분 잘 사귀던 어떤 남녀 커플도 남자가 다이는 직장 그만둬 버리면 깨집니다. 이게 정말 많잖아 여러분. 여자는 아닐 것 같아. 여자도 막 맨 처음 직장 다닌다 때려치웠어. 그래서 재취업할 줄 알았는데 재취업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남자도 차버립니다. 이제 옛날로 다르다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어떤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금전적으로 내가 후달린다거나 문제된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옆에 있다 하더라도 언젠간 떠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